제천에서 힘차게 출발한 고향버스. 오늘은 또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까요? 아이고, 아버지 무겁겠다. 커다란 짐꾸러미를 들고 버스에 어디 가십니다. 그런데 한 포대 더 가져오시더라고요. 봄이라 그런지 짐들이 많으셔요. 네. 뭐예요? 고추. 아, 고추! 빨라고. 아, 그러면 작년에 땄던 고추! 빨아 나야 진짜. 아빠 나가야 돼요? 아, 벌레. 벽에 괜찮아? 그냥 둬도? 벽에는 이 연어가는 이제 벌거지. 아, 이제는 벌거지. 걔도 이제 봄 됐다고 나와요? 아이고, 진짜. 근데 어머니, 나 벌레 진짜 싫어해요. 그렇죠. 원래 진짜 깜짝깜짝 놀라네. 아니 근데 왜 농사 거기 벌레도 많이 산대요? 고추벌레. 고추벌레. 쌀벌레. 쌀벌레. 단아벌레. 들깨. 들깨. 아, 들깨벌레. 걔들도 맛있는 걸 아는 거네요. 작물마다 다 벌레 같은데. 아, 맞으면은 막 들깨까지 보여드려야 돼요? 이렇게 다리도 없어. 벌거진 한 걸 먹어 소 한 마리 먹는다 그랬어. 옛날에도 벌레 한 마리 먹으면 소 한 마리 먹는다 그랬어요? 항상 한 마리 먹는다 그랬어. 오야 그래. 옛날에는 고기가 없으니까 애벌레 그것도 단백질이라고 남의 살이라고. 아, 황소 먹는다. 아, 옛날에 그랬어요? 어, 그거라도 잡아서 그죠? 어, 최대한 먹을 수 있는 거 아끼고 아끼고 살리고 살려서 자식한테 다 키운 거 아니에요, 엄마들이. 벌레 얘기가 이렇게 길어지네. 엄마 손에 쥐어봐야 애벌레도 무지하게 많겠네. 없다고 할 수 없지. 그치? 그러면 걔네들한테 한마디 좀 해봐요. 미안해. 내 손에 죽어가서. 우리도 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벌레 이야기도 이렇게 재미나게 웃을 수 있다니 역시 고향버스답습니다. 반가워요. 자, 이번에는 나란히 앉으신 승객분들 만나볼게요. 아, 친구는 아니고 그냥. 아니, 앉았으니까 친구지. 아, 오늘부터 친구. 네. 그럼 친구지. 친구야. 친구야. 맞습니다. 친구요. 그럼 일단 친구인지 아닌지 형님인지는 한번 봐야죠. 몇 학년? 나? 나 저기 7학년 5반. 오빠는? 아, 8학년 5반. 형님이네, 형님. 형님이네, 형님. 두 분 다 진짜 젊으세요. 젊어요? 네. 어, 뭐 젊어. 노인 일자리 갔다 오느라고. 아, 일을 하시니까 이렇게 젊으시구나. 무슨 일 하셨어요? 쓰레기 줬어요. 지켜가지고 줬고. 아, 지켜가지고. 그러면. 그럼 아버지 이게 오늘 연장이요? 예, 연장이요. 아빠 연장 한 번만 보여줘봐요. 이 집게로 도대체 얼마나 일하신 거예요? 아, 이거 이 개인 소장이에요? 개인 소장이에요. 아, 집게가? 길쭉길쭉한 길이만큼 성능도 아주 만점이라고 합니다. 300공초, 쓰레기. 아버지, 그, 이거 주울 때 쓰레기 버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쓰레기 주우면서 에이, 이러고 빼버려. 아, 그렇죠. 그런 마음은 안 드세요? 네, 그럼. 어, 쓰레기 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데 이건 아니죠. 아, 그건 아닌데. 네. 뭐, 마음으로 주지 뭐는 노인들이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뭐 그냥 종사한다 생각하고. 하긴 쓰레기가 없어도 우리 오빠도 할 일이 없으니까. 네, 이야기면 좀 안. 아이고,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참 애매한데. 아니, 그런 뭐 버리는 사람들이 뭐 또 이유가 있겠죠. 네, 자기 뭐 양심이지. 뭐. 그지 양. 네. 아. 양심에 맡겨야 되겠네요. 네. 아버지, 아니 이게 보니까 이게 골프와 관련된 거. 이거 지금 골프 아니에요? 아, 그런 거였어요? PGA 투어 이렇게 써 있어요. 네. 누가 들으면 골프 치러 가더라 그래. 그렇다 그렇지 뭐. 아, 골프보다 더 좋지, 네, 아버지. 그럼. 나한테 동해 벌어주는데. 골프 치러 가는 줄 알아요. 그렇다고. 지금처럼 늘 기쁜 날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자리 앉으시고. 오, 차가야 되니까 자리 앉으시고. 테레비에서만 봤는데. 그래요. 테레비에서만. 제가 갈게요, 어머니. 복을 받았네. 아, 그래요, 어머니. 복을 받았어. 뭔 복을 받았을까? 테레비에서만 봤는데 실제로 봤으면 아, 반가워요. 부천에 살러 왔는 우리 10년째예요. 아, 어디서 살러 왔어요, 어머니? 행성에서. 강원도? 행성. 어떻게 그 거기서 제천으로 넘어오셨지? 아니, 딸이 이렇게 사는데 네. 지 혼자 애롭다고 아. 엄마를 와서 지는 같이 있자 해가지고 그래서 제천 이사 오게 됐어요. 아. 그런데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흥이 오르시더라고요. 고향은
하시죠. 합창단도 하고 있어요. 합창단. 아, 어쩐지 발성이 다르더라고요. 자, 이어서 찬송과 율동도 이어집니다.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옆에 계신 승객분도 흥이 만만치 않으시더라고요. 같은 교회 사 척하면 척 아주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십니다. 아니 엄마는 종교가 기독교시고 엄마는 기독 저기 종교가 뭐예요? 불교. 네? 아니 같이 다니신 것 같았는데. 웃음을 가득 실은 제천버스 계속해서 달려볼게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엔 학생 승객 지금, 만나봅니다. 지금 몇 학년? 네, 저희 지금 중2이요. 아우, 똘망똘망하네. 사춘기죠? 네, 네. 그 나이는 됐을 거예요. 아, 됐다. 귀여워. 제가 1학년 때 베프였어요? 네. 엄청 친해졌어요. 엄청. 근데 남자들이 친하면 어떻게 하는 게 친해지는 거야? 어떤 게 친하다는 증거야? 그냥 서로 욕하면서. 아, 엄마가 이렇게 우리 아들이 밖에 나가면 친한 사이끼리 막 욕한다는 걸 알고 있을까? 알고 계세요. 저희 부모님은 모르시고. 모르셔? 지금 아셨네요. 욕 한마디 나가는 걸로. 아이고, 아이고. 어떡하니? 엄마가 그거 아직 놓치셨구나. 아들들은 집에서 내가 알고 있는 아들의 모습은 100으로 가정했을 때 1만큼만 알고 있죠, 엄마들이. 그래서 엄마가 밖에 있는 저 보면 기절하시겠다. 다른 사람 된다고. 다른 사람이랑 얘기할 때는 엄청 얘기가 많은데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는 엄청 나쁘고 자기랑 대화할 때는 가족 집에서는 싸가지 없다고 하시더라고. 아이고, 아이고. 아, 집에서는 또 싸가지 같네? 마치 내 아들을 보는 것 같아. 내 아들이 11살인데 걔가 그랬다. 되게 나한테 잘 못하거든? 왜 그래요? 그게 또 이제 부모님이 같이 있다 보니까는 잔소리가 너무 듣기가 싫더라고. 착하게 말로 타이르고 운영 박사님 그런 걸 원하는 거 같아요. 막상 또 운영 박사님이 엄마하면 또 싫어할 수도 있어요. 좀 말로 이렇게 잘 타이르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로. 야 이거 봐, 이게 욕이 안 나오게 생겼냐고. 오늘 만약에 말을 잘 잡았으면 욕이 안 나오지. 아니 그래도 엄마 같니? 엄마 같니? 야 이놈아, 네가 말을 잘 들었으면 내가 아니 아드님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를 여기서 이거 아닌가? 엄마 너무 똑같이 똑같이 말해. 내가 네 엄마야. 지금 엄마 마음이야 지금. 그러면 우연이가 부모님한테 말하고 싶은 건 내 마음을 좀 이해해달라 읽어주시라. 예를 들면 가끔씩 게임이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게임이 하고 싶을 때 약간 진짜 10분만 더 한다는 건데 이런지 조금만 시켜주고. 아, 10분만 더 시켜주고. 어느 집이나 요즘, 똑같네요. 요즘에 엄마한테 네.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엄마 엄청 사랑해. 밖에서는 이렇게 잘하는데. 그러게요, 우연아. 어머니 말씀 잘 들었으면 좋겠어? 자, 이번에는 멋쟁이 승객 만나봅니다. 모자가 동동찬디? 남사스러워. 남사스러워? 엄마 이 모자 쓸 정도면 넌 그렇게 별로 신경은 안 쓰시는 스타일 같아. 아, 어디 가셔요? 오르간 치러 간다. 아, 오르간. 어머니 이제 건반 배우시려고? 잘 하지, 이제 좀 하지. 아, 얼마나 되셨는데? 뭐 몇 개월 안 됐어요. 아, 근데 벌써 잘하세요? 뭐 트로트를 좀 치지. 트로트? 도비, 솔, 코드. C키, D키 뭐 이런 거 눌러야 되는데. 그런 거 하세요? 지금 그거 배우고 있어요. 어머니 원래 이렇게 건반 치고 싶으셨어요? 원래 그 노래 좋아하기를 좋아했지. 엄마, 제가 또 트로트 아니오. 제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가수시니까. 괜찮아? 가요, 가. 그래, 좋았어. 좋았어. 한 건반 치신다는 어머님 연주 솜씨가 정말 궁금해서 저도 함께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와 건반 연주자면 최고의 조합이잖아요. 안녕하세요. 네. 버스에서 엄마 봤는데 오르간을, 전자오르간을 친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학생이에요? 나이든 학생이죠. 그렇죠. 만학도. 만학도. 엄마 연세가? 80. 자,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준비를 모두 끝내셨고요. 자, 이제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아이고 이거 단단히 긴장하셨습니다. 아 카메라 있으면 꼭 잘 되던 것도 안 돼요. 아 긴장이 되셨어 봐. 자 노래부터 해봐 노래부터. 저지 말고 노래부터. 자 이번에는요 실력 발휘 제대로 하기 시작하십니다. 저 좀 적응 시간이 필요하죠. 아 그럼요. 그러네 원장님의 아, 카메라에 지금 얼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학원의 모범생. 어떤 면에서? 제 이름도 없고 그냥 여기서 시간을 보내야지 하고 오셔. 부지런하시. 내가 배우고 배워야지. 네. 자 이번에는 모범생 제자를 위해서 원장님이 직접 어머님의 애창곡 연주하십니다. 근데 이게 어찌나 흥이 나든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돌리기 시작합니다. 원장님, 반주가 좋으니까 네. 몸이 움직이네요. 근데 젊어서는 사실 어머 이게 진짜 배우기 어렵잖아요. 생각할지도 모르지. 감히 내가 이걸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지 볼 수가 있었겠어. 모시왕부터 애 손자, 왜 손녀를 둘 키웠어. 아이고. 키우고 또 손녀 하나 키우고 새 키우고 내 인생 다 가버린 거야. 그 이제 조용하니 그 이제 요 친구가 말해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좋아했던 건 언젠가는 내 옆에 오는구나 생각했다. 갈 때까지 내 생각 끝날 때까지 가지 놓을 수 있는 거. 앞으로 네. 더 열심히 응? 잘한다기보다 꾸준히 응? 내 생활에다 열심히 하시면 건강도 좋으실 거예요. 즐겁게 하시는 게 최고죠. 고맙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들 모두 이루시길 저희 6시 내 고향에서 응원하겠습니다. 행복을 찾아가는 이웃들이 모인 이곳은 제천버스였습니다.